자, 즉석 찜질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뜨거 좀 넣으면서 찜질방을 만들 거예요. 이거 한 시간이면 만들어요. 자, 완공 뒤에 보여드립니다. 계속. 자, 우리 조상님들이 오래전에 고려시대에 그 온돌 놓는 거, 그 기초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돌 놓고 지금 기초 여기 좀 모닥불 피다가 아 이거 하나 만들면 괜찮겠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도리도 올리고 요거 이제 마무리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게요. 뒤에서도 볼 때. 이런 식으로 땅을 파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만듭니다. 기초 바닥 기초 탑니다. 요리해서 불이 들어와서 요리 나가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굴뚝 요게 이제 찜질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을 뗄 겁니다. 여기서 또 만들 겁니다. 뜨끈뜨끈한 자 이렇게 돌 놓고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거 이제 덮습니다. 이렇게 수평을 잘 맞춰서 이제 아군 역할을 합니다. 요 이제 불이 들어갈 거예요. 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나무뿌리가 나옵니다. 빠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감아서 걸 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들어서 번째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랑팍이. 자, 고랑팍이. 자, 이제. 여기 모서리 이제. 아니. 자, 모서리. 적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자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이 했던 자 남방 구들문화 고인돌 같이 만들죠. 자, 올려보세요. 자, 이제 감아서 올리면 이렇게 이제 불러서 때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가 구들이 대패져요. 이렇게 하고 이쪽이 이제 굴뚝 만들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뒤에서 이렇게 연기가 빠져나온 오, 내 카메라가 카메라에 내 그늘이 잡히네요. 이렇게 전체 뭐 이제 이걸 이제 그 연기 안 나오게 사이사이에 돌멩이로 이제 메꾸고 그 다음에 황토로 이제 바르면 됩니다. 연기 안 나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기초 구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하고 보세요. 그냥 굴뚝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감아서도 한번 올려봐요. 여기다가 자 솥단지 올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불 때문은 자 감아서 또 끌고 자 온도도 대표적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 완공한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여기 지금 구들 안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불을 때문 저 안으로 가서 이렇게 요 굴뚝으로 연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지혜입니다. 이게 한번 세네 시간 달궈 놓으면 그렇게 따끈하고 좋습니다. 자 이게 기초요. 자 지금은 이렇게 하는 신분들 없을까요? 요 이제 요거 흙을 반죽해서 연기 안 나오게 다 메꾸고 이제 흙으로 바르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 당기고 이렇게 그 위에는 건물을 아무거나 지셔도 됩니다. 나무로도 치도 되고 벽돌로도 쌓아도 되고 황토 벽돌로 쳐도 되고 요게 우리나라 기초 온돌입니다. 온돌방 이 부엌에서 밥도 하고 물도 끓이고 요게 기초입니다. 기초 아셨죠? 벽돌 15장 1500원짜리 이게 15,000원 요 온돌 돌이 이게 3500원씩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3500원씩 계산해보세요. 언너 그럼 한 17500원인가 18,000원 잡고 요 나머지 요 가마솥은 집에 있는 거 요 돌은 저 요 돌 사올 때 요 똥가리 좀 몇 개 얻어오든가 그러면 팔으라면 싸게 팔아요. 이 똥가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따끈따끈하고 이제 다 마무리한 다음에 불을 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토를 그만 바르세요. 이제 빨리 마무리 황토로 연기가 나오지 않게 황토로 바르고 있습니다.
말르고 이제 좀 이따가 불을 뗄 겁니다. 이제 지금 이거 만드는데 딱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자, 바닥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고, 자꾸 보이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이렇게. 자, 한번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좀 이따가 이제 불을 뗄 겁니다. 따끈따끈하게 이제. 자, 이렇게 했다가. 야, 이렇게 섰다니, 이렇게 해보면. 요새 이제 불을 뗄 겁니다. 자, 우리 농장에서 한번 금불 떼다가 장작불로 한번 떼다가, 아, 이왕이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 찜찜방 만들려고 하는 기초, 온돌 기초 지금 마르고 있죠? 이렇게 앞에서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 물이 저 안으로 팍 빨려 들어가죠? 이게 보세요. 자, 안으로 지금 불이 이렇게 막 꼬이면서 빨려 들어가죠? 요게 우리 선조들이 쓰던 온돌 시공법입니다. 보세요. 이게 솥에다가 뭐 끓이고,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습기가 마르고 있죠. 온이 돌을 놓고 그 사이사이를 작은 돌로 메꾸고, 그 다음에 이 흙을 황토흙을 반죽으로 해서 지금 바른 겁니다. 말라서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벌써 지금, 아우, 벌써 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이거 말르면 이제 간단합니다.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비용도 작게 들고. 요 위에 말르면 미니 텐트를 치시고, 그러면 저 뭐야 저 햇빛도 사람이 봐야 돼요. 비타민 D니까 햇빛도 보면서 미니 텐트 하나 치시고, 하나 놓으면 안에 온도가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요 안에서 찜질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게 나뭐 오로지 천연 재료만 하겠습니다. 이 벽돌, 시멘트 벽돌만 빼고. 이렇게 지금 말르고 있습니다. 요거, 불장에서 지금 이제 온돌 위로 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철사로 시공 만들기 전에 손으로 철사 돌립니다. 짧게.
자, 지복 상랑지. 큰 나무 넣고 있어야지. 이렇게 큰 나무도 하나가 아군이로 들어갑니다. 저 밑에까지. 이렇게 큰 나무도 집어넣어. 그죠? 이렇게 가마솥 물 끓는 거 보세요. 예.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완공했습니다. 지금. 자, 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우리 첫 손님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부끄럽네요. 불 막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 이봐,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자, 장돌뱅이였습니다.